저기 절구에다가 뭘 막 때려 넣더라고요. 막 때려 넣어요. 이 오토바이가 빠져주면 기회가 됐을 건데. 아, 이 사람이 주문했구나. 그리고 도마를 안 써. 절구질을 못 해. 이렇게 하더라고. 도마를 안 쓰고요. 칼을 굉장히 특이하게 잡았어요. 그 손바닥에 야채 덩어리를 얹어놓고 그 위에 손바닥 위에다가 칼질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이분들 이걸 도마를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정식 식당이 아니거든요. 그 주방이 없으니까 도마가 없어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치거든요. 되게 위험한데? 근데 다들 이래 잘해. 도마 없어. 도마 지금 이제 장소가 없어. 뭐 막 섞어 이렇게. 뭐 넣어. 뭐야 이거? 털은 예쁘다. 딸그랑 딸그랑 딸그랑.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점인데 완전 노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앉을 장소가 없어요.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이분들 조금 있으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누군가한테 콜을 받으면요, 이렇게 딱 달려와서 몇 개 이렇게 포장 딱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여기 보시면 포장 다 돼 있죠. 포장 손님도 있는데 저기 뒤에 테이블 놨다. 저기 뒤에 테이블 놨는데 저 테이블에서 먹을게요. 너 나왔어. 어, 이거 따로. 이건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아, 이것도 위에다 안 올려도 이런 식으로 된다. 아침에 그 집은 그냥 얹어버리겠네? 얘는 먹어버릴게. 겁나 큰 콩나물 대가리예요. 사실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고기가 섞였구나 지금. 야, 이것도 호불호 갈리겠다. 향이 세다. 맵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것 자체가 엄청 세. 향이. 난 맵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도 동남아 음식 중에 가장 먹어. 뭔지 몰라요. 굳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떡갈비? 좀 헐렁한 떡갈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가겠구나. 진짜 매콤해요. 완전 한국맛. 던킨 도너츠 가격들 아시죠? 한국의 던킨 도너츠 2-3천 원이잖아요 개당. 이거 크기는 조금 작은데요 1200원입니다 태국은 던킨 도너츠 1200원입니다 심지어요, 지금, 6 플러스 6 하거든요? 12개에 186바트 하더라고요. 농사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빵과 관련한 음식들은 또 싸요. 마트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초콜릿 촬영 안 했는데, 초콜릿 코너가 아니라, 초콜릿이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800원에서 1500원이면 고급 초콜릿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더 올라가? 올라가 봐? 저도 안 올라가 봤는데. 딱 올라오니까 전자상가가 나오네.
기프콘 중고폰부터 시작해서 딱 광주 규모입니다. 딱 저게 얼마냐? 한 15만 원. 중고폰이 15만 원. 중고폰이 항상 7천 받으면 7사 20만 28만 원? 세다. 가격 세다. 아주 싼 거 아닙니다. 셉니다. 그러니까 가격 셉니다. 이쪽은 폰폰하고 다 중고폰 대장인데? 신제품도 파나? 해외 나가서 폰 고장나면 터진다거든. 가격은 먹주다. 가격 지금 할인해서 2900바트 갤럭시 탭 S 할인하여 35900바트 뭐지? 갤럭시 21 5G 17900바트 자, 이 폰 매장에서도 판매하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네, 그분들입니다. 호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기본 하거든요. 전부 다 호객을. 근데 저한테 안 해. 왜 안 할까요? 폰 두 개 달기, 폰을 두 개를 들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도 안 붙잖아. 그냥 웃어. 중고 20주고 샀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25만원 줬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폰이, 중고 폰이 비싸요. 30만원씩 넘어가요. 이거. 20만원 후반대. 물론 뭐 깎을 수는 있겠지만, 물론 값이 그러네요. 아, 여기는. 그냥 완전 가전제품이다. 카메라, 노트북, 싹 다. 그 위는 뭐 하는 데인가? 어? 이거 내 핏인데? 저 어디가? 비싸. 비싸, 비싸. 최근에 사가지고요. 사용하고 이거 기억해. 120만원 줬나? 그리고 지금 가전제품 사실 때요, 저도 실천해 보진 않았는데 들은 정보가 있어요. 언제 사는 게 제일 싸냐면요, 1월 2월에 사는 게 제일 싸대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블랙 프라이데이, 뭐 박싱데이 이러면서 11월 혹은 12월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밀어내는 시즌이 있어요. 예, 2월 상품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에 출시하게 될 새로운 신제품들을 그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재고로 쌓였던 걸 밀어내기 위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잖아. 그런데 그때 사야 되냐고? 아니죠. 그 시즌을 지나 언제겠어요? 1월, 2월이죠. 그때 미처 다 팔지 못했던 2월 상품들을 사면요 싸대요. 애들 노는 오락실인가 봐요. 이제 문 연다. 그러니까 어른들 일생에서 쇼핑하고. 이게 올라가는 게 끝까지 있네. 자, 컴퓨터 구독 한다 치고. 네, 뭐. 이런 거. 네, 판다 치자. 네, 이런 거 판다. 자, 네, 이런 거 팝니다. 판매합니다. 네, 판매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게 또 있어.
아, 게임용 헤드셋이구나. 이마트네. 꽤 커요. 그냥 여기 동네인데. 옆에는, 바로 옆에는 전통시장 있고, 로컬시장 있고. 근데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게 조금 거시기하다, 불편하다. 빙 둘러가게 만들어 놨네, 일부러. 한 번 더 보라고. 야, 나랑 기종이 거의 같았는데 두 배가 왜 불러버리냐, 여기? 표출 수 있다는 건가? 그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보통 정찰제 전까지잖아요. 근데 한국은 워낙 노트북 데스크탑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노트북 가격이 좀 낮다라고 들었어요. 히 러브즈 유 마이 카메라. 어. 오. Always follow you. 보통 이분은 공군이셨대요. He follows you too. Yeah, yeah. He loves you too. But now he loves you. 몰랐지. 융통성이 없어. 지금 12시 38분인데 안 들여보내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1시쯤에 또 기울 해봤거든요. 안 된대요. 안 된대. 아니, 이유가 있을 거잖아, 이유가. 아이 캔낫 테이크업 무비 온 더 유튜브 마이 유튜브 채널. 비커즈 뮤직 BGM 라이센스. 들어와서요. 마스크팩이랑 미래치약을 샀는데 이게 지금 K-POP 들려가지고요. 이거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촬영이 안 돼. 유튜버. 야. 거꾼 거꾼 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게 샀어요. 이게 슈퍼에 파는 치약보다 이게 더 싸요. 혹시 한국에서 미백 치약 사보신 분 기억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미백 치약 굉장히 비싸요. 일반 치약이 한 개에 한 1,000원이라면 미백 치약 5,000, 6,000씩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이거든요? 용이 하나 작은데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제가 일주일 새롭게 숙박하게 된 그 호텔 로비 입구는 아니고요. 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뭐 라운지 같은 곳입니다. 라운지 아직 문도 안 열었고요. 오후에 열고 밤에 닫고 뭐 그런 집입니다. 이 벤치가 있어가지고 옆에 앉았어. 시점을 바꿔서 보여드리면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앞에 보시면 왼쪽으로 엔트런스 들어가라고 하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키 받았고요. 조금 일찍 들여보내주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갖다 대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한 거야? 간단하네. 딴 사람들은 갖다 대는 거 같은데? 512호에 그 미국 공군 그래서 오랫동안 복무하셨던 미국인 할아버지가 있어요. 512호 묵는데 나 508호 저녁에 보자 하더라고요. 또 입장은 안 했고요.
전망은 이렇습니다. 제 방은 아니고요. 그냥 공용 공간 돌아다닐 수 있는. 방 엄청 많구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 집에 들어갈 뻔했어요. 이 집에 지금 정면을 보니까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507원, 508원. 턱이 있구나.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거는 꽂고 하는 그게 아니네. 첨단이 아니네. 모르네. 뭘로 잠궈? 잠근 것도 없어. 있어? 아이씨. 몰라, 이건 이따 하긴 하자. 주머 잠가도 뭐 에어컨인데? 이게 타일이에요, 타일. 한번 열어볼까? 오호, 괜찮네. 괜찮네. 그렇습니다. 근데 에어컨 리모컨이 어디 있지? 별로 덥진 않은데. 이건 뭐야? 바깥에 테라스. 응? 이게 에어컨이야? 맞네. 꺼자. 나 다 열어놓고. 야, 이 정도면 뭐. 야, 한 달 지낼만하다. 이게 쾌적하다. 쾌적합니다. 대충 방 분위기 이렇고요. TV는 좀 작다. 어? 돌아가네? 냉장고 작동되겠죠? 작동하나? 그래, 맥스로 틀고. 이거 두 개는 공짜겠죠? 이걸 키면 옛날 건물 같아. 건물 깔끔해. 괜찮아. 화장실. 뭐 이 정도. 야, 욕조 있다, 씨. 야, 욕조 있어, 욕조. 오, 이 욕조가 어디야? 욕조가 어디야? 그리고 이게 야외 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환풍기 없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거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요즘 좋은 호텔들은요 일회용 칫솔 치약 그 재활용 문제 때문에 빛이 일부러 안 해둡니다. 거품 푸는 거 있죠, 욕조에다가 그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런 숙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거든요. 잠깐만, 지금 바로 목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옥상도 구경하는 거잖아.